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있는데 꼭 나뭇잎을 따거나 조금 흔들었다고 해서 나무가 죽진 않잖아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우입니다. 블로그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또 답변 드릴게요. 주콩이님이 모발이식 8개월 차인데요. 심은 머리 강제로 뽑히면 다시 자라나요? 미용실에서 아마 이제 하시다가 걸렸는데 몇 가닥 빠진 것 같아요. 괜찮습니다. 생착돼서 이제 8개월 차 되면 이제 모발이 조금 자라고 보이고 이런 식이잖아요. 근데 생착된 모발은 자기 거예요. 나무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심었는데 옮겨 심다가 죽어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잘 이제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있는데 꼭 나뭇잎을 따거나 조금 흔들었다고 해서 나무가 죽진 않잖아요. 그래서 어떤 안정 시기를 지나면 모발을 뽑아내도 다시 자랍니다. 근데 일부러 뽑아내진 마세요. 그러니까 뭐 다투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용실 같은 데서 어떤 일이 있어서 잡아당겨져서 뽑혔는데 이식몬데 이렇게 뽑혔으니 다른 모발과는 다르게 어떤 더 해가 가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. 근데 괜찮으니까요. 예. 염려 마세요. 다른 머리카락이랑 똑같습니다. 일단 생착이 된 모발은 다른 모발과 동일해요. 일반 모발도 물론 뭐 이렇게 세게 어떤 사고가 심하게 벌어지면은 안 나게 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뭐 미용실이라든가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다프툼 정도에서 잡아서 뽑혔는데 안 나게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잖아요. 수염 뽑아도 나죠. 그렇게 뽑는 걸로 쉽게 모낭이 퇴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예, 너무 염려 마시고요. 예, 또 다음 좋은 질문 있을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